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자 전력기기주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전력기기 관련된 쪽은 상반기부터 계속 부각을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전력기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떤 트렌드로 맞춰간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 이어서도 이제 9월 달까지도 어떤 수출 관련된 지표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P와 Q가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관련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와서 밀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내용들이 30일까지, 그래서 한 달 기준까지 꽉 채워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 가능성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된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지금 현재는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위축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중공업 쪽에 들어가고 있는 매출 비중, 특히 신규 수주와 해외 수주가 증가하면서 나오는 한 46% 가까운 성장세 본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쪽에 대한 수주는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부미 쪽도 초고화 변압기 쪽에 위주로 고마진 쪽이죠. 이쪽이 수주가 되고 있다는 쪽을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이 한 8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43.6% 증가할 걸로 보이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오히려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따라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부분까지 이어지는 21만 원대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이탈하다 보니까 손절가는 1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변동폭을 이용을 해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주 실적이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 목표가 21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게임주 최근에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게임주에 대해서 바닥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주목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게임주에 대해서는 결국 연말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지만은 다음 달에 그 지스타 2023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그 지스타 2023 때도 그 관련된 게임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했던 접근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나와 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쉬소프트도 그 총 7종 정도 출품할 예정인데 넷마블의 경우에도 3종 정도 출품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아마 그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스타 2023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데브시스터즈가 있는데 이 데브시스터즈의 경우에는 글로벌 캐주얼 수요 증가를 통해서 신작 흥행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신작의 쿠키런 모험의 탑에 대해서 구글 플레이 전시 부스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스타 2023 때 이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연내 그 쿠키런 킹덤에 대해서 중국 출시를 시작을 통해 내년까지 4개 이상의 신작 게임을 좀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니까 이 점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 스튜디오 프레스A라고 또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한 게임 자체도 콘솔 게임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에도 글로벌 시장에 통해서 동시에 출시를 한다라고 밝혔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데브시스터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과 사우디의 2023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때 나오긴 했지만은 당시 네옴시티 외 게임도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스타 2023에 따른 이슈와 또한 그때 당시 때 발표를 했던 게임 관련된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5만 4천 원까지 좀 짧게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중에서 데브 시스터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4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